그동안 골칫거리였던 폐가전 버리기. 보다 똑똑하게 폐가전을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는데 돈이 보이는 정책에서 그 방법을 소개한다. 무겁고 옮기기 힘들고 게다가 주민센터까지 가서 스티커를 구입해야 하는 번거로움까지. 그야말로 골칫덩이인 폐가전 버리기. 특히 이사철엔 더 애물단지처럼 느껴지는데. 이를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으니 바로 폐가전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폐가전 제품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는 국민 편익을 위한 공익 공공 사업입니다. 배출자가 인터넷, 모바일, 콜센터 등을 통해서 사전에 배출 예약을 하면 배출자의 거주지로 직접 수거기사님이 방문을 해서 무상으로 폐가전 제품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메인 페이지에 뜨는 수거 예약하기 버튼을 누르고 개인정보를 작성한 뒤 필수 동의사항에 동의 후 배출 품목을 세세하게 입력하는 것이 좋다. 조금 더 원활한 수거를 위해 거주지에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또 계단인지 아파트인지 주택가인지 자세히 체크해주는 것이 좋다. 마침 폐가전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신청한 윤소영 주부. 여보세요? 거기 폐가전 수거하시죠? 버릴 가전 제품이 있어서 전화드렸는데요. 윤소영 주부는 직접 1599-0903번으로 전화를 걸어 폐가전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받았다. 이렇게 전화 한 통이면 쉽게 폐가전을 처리할 수 있는데 시간 절약과 비용 절감에서 이득이라 할 수 있다. 더 좋은 점은 소형 가전 제품도 함께 수거한다는 것. 이런 서비스가 있는지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가전제품은 부피도 크고 무겁잖아요. 그래서 옮기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전화 한 통으로 직접 방문해 주셔서 무료로 수거해 가주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전국 어디서든 폐가전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 지금 전국의 228개 모든 기초단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도서 지역의 경우 방문 수거가 불가능하고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해당 지자체와 저희가 협의를 통해 지자체에서 각 도서에 모아놓은 폐가전을 저희 조합에서 육지로 이송해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폐가전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는 개인의 경제적 손실을 막아줘 살림에도 보탬이 되지만 환경을 살리는 일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폐가전은 리사이클 센터에서 분해, 파쇄 과정을 거쳐 원자재로 재활용할 수 있어 나라 경제에도 보탬이 된다고. 지난해까지 저희가 수거한 폐가전 제품은 중량 기준으로 약 15만 5천 톤에 회수해서 재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무상 방문 수거를 통해서 배출 스티커 수수료 비용 절감, 그리고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비용의 절감, 그리고 천연자원 대체 효과 등을 경제적 편익으로 환산을 하면 약 한 5천억 원의 저희가 비용을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